사전을 지내다 보면 서로가 거짓말을 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할 상황. 이런 거 좀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네. 부부끼리도 제 생각에는 혹시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면 필요하죠.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베스트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먼저 남편이 자주 하는 거짓말 베스트 3가 있죠? 네, 3. 네. 일찍 일어나려는데 상사가 자꾸 잡네. 오, 책임 전가요. 후배나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회식 자리에서. 네. 그리고 2위. 네. 딱 한 잔만 더 하고 들어갈게. 현실 보면서. 네. 자, 그렇다면 1위는 뭘까요? 남자가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아, 이건 진짜 많이 하는 거. 저도 근데 이건 하고 맨날. 있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이건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네. 진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믿어주죠. 네. 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 당신이 한 음식이 제일 맛있어. 이거 뭐 있어요. 이거 뭐냐면 신혼 때. 신혼 때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네. 음식이 제일 맛있어. 저도 항상 아내가 음식 하러 오면 저한테 항상 물어보거든요. 오빠 맛있다? 어때? 우리 천재야. 우리 천재. 예쁘기도 하지만 음식도 이렇게 잘해.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세계에서 아직까지 제일 저는 신혼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정말 예의로 하고 사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아. 아,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네. 진짜로 선의의 거짓말. 그러니까 부인한테 음식 맛있어, 당신이 제일 이뻐하는 거는 그냥 오늘 이 프로 보시면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외워놓으시는 건 참 좋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추천하고. 좋지. 맛있어, 맛있어. 오케이. 자, 1위는 이겁니다. 뭐예요? 뭐예요? 일찍 들어갈게. 근데 일찍 들어갈게 이거 달고 살지 않나요? 어디야? 들어갈 거야. 금방 들어가. 아니, 실제로 저도 어제 바로 그랬어요. 어제 뭐였냐면 이제 끝나고 이제 이렇게 좀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내가 마침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막 들어가는 길인데. 아, 지금 막 택시 잡으려고 해. 맞아. 네, 그리고 실제로 전화가 오니까 시간을 확인하게 되고 그치. 지금 택시 잡아. 맞아. 해놓고 또 좀 이따 택시를 잡아요. 맞아. 전화 안 왔으면 좀 더 있었을 텐데. 맞아. 이런 경우 있더라니까요. 거짓말이 아니네. 그 의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뭐예요? 의사분들 특히 치과 의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인데 아, 네, 다들 갑니다. 맞아. 드륵드륵하면서. 네. 맞아. 저도 주사 놓으면서 얼마나 남았어요? 다 됐어요 하면서 계속 근데 그렇게 해야지 안심하니까. 그치. 그렇죠. 맞아. 선의의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왜 옛날에 그 배달 시키면 다 왔다고 하잖아요. 지금 출발 바랬는데 다 왔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네. 그런 거 선의의 거짓말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아내가 자주 하는 거짓말 베스트 3가 있습니다. 아내가 자주 하는 거짓말. 3위. 3위. 나 내일부터 살 뺄 거야. 다이어트 할 거야. 네, 다이어트 할 거야. 2위.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돼. 진짜 화 안 낼 테니까 얘기해봐. 누구랑 술 마셨어? 이거 있잖아요. 화 안 낼 테니까 누가 돈 냈어? 얘기해봐.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여성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이거 절대 남자가. 근데 이게 선의 거짓말인데 이것도? 근데 이게 근데 선의 거짓말인데 이거를 만약에 남자가 말하잖아요? 죽어요. 그럼 실제 말을 이제 하면은 솔직하게 말하면 죽는다고. 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빨씨가 얘기하니까 진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죽어요. 내 와이프도 아닌데 살기를 좀 섬뜩한 느낌이. 맞아, 절대 하면 이거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으면 안 되겠는데. 네, 절대. 1위가 이겁니다. 이거 싸게 주고 산 거야. 그쵸. 안 비싸. 인정. 진짜 리얼 인정, 이거. 완전 인정. 어떻게. 이거 진짜 싸게 샀어. 이거 진짜 싸게 산 거야. 왜냐면 남자들이 그 돈의 개념을, 물건에 대한 돈의 개념이 좀 없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비슷한 걸 사도, 이거 한 15,000원 졌어? 이러면은 남자들은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아니거든. 약간 노이로저가 있어서 그래. 너무 쇼핑을 많이 하면 아내가, 저도 맨날 뭐가 와요. 맨날 집에. 택배? 네, 택배가. 심지어 저한테 문자가 와요. 어디 택배에서 도착 예정인가? 난 시킨 적이 없는데. 그럼 왜 내 번호로 오는 거야, 이게? 카드가 김현욱 씨가 산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아내는 싼 걸 산다고 합니다, 매번. 저희 아내는 보통 원래 있던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뭐야? 원래 있던 거라고. 아닌데, 처음에 박스 옆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낸 거 저한테. 박스 옆에 있는데. 네, 무서워서 말을 못하지, 그러니까. 지금. 오빠, 원래 있는 건데. 이건 뭐 기억 못해? 관심이 없어. 관심 막 그러면. 좋은 방법. 아니, 지난 시간에 김현 원장이 아내가 돈 개념이 없다는 얘기했거든요. 네, 그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좀 속할 것 같은데 이거 싸게 주고 산 거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냥 뭐 그러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돈 많이 벌어와야죠. 어머님 안녕하시죠? 아, 예. 무탈하게 되시죠.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예.